지루하지 않고 재밌는 방송을 위해 1.2 배속 빠르기와 약간의 예능감을 더한 영상입니다. 영상 중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아가들 관리하고는 다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우캐스트입니다. 추석 명절 전에 이쁜 꼬물이들을 소개해드리는 전체 방송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방송은 유튜브 캐슬TV를 통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되고 있으니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015년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방송을 위해서 2배속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엉덩이만 보이는 아기죠? 엉덩이만 보이는 아기. 이야. 자, 내 이름 뽀미. 와, 너무 이쁩니다. 자, 비율 보십시오. 몸매가 환상입니다, 환상. 자, 등 길이 짧고요. 입 길이 짧고요. 액단 꺾인 거 보이시죠? 모량은 일반 아가들하고 틀립니다. 모량이 무려 3배. 일반 애들의 3배입니다. 3배. 3배. 아주 큰, 아주 큰 두 눈을 가지고 있고요. 네. 꼬리 부분 보이시죠? 너무너무 이쁩니다. 자, 애기 설명 프로필 불러드릴게요. 별명은 봄이고요. 성별은 공주님. 2015년 7월 16일이 생일이고요. 무게는 현재 380에서 400g 나갑니다. 아주 몸매가 좋은 아가죠. 눈 정말 큽니다. 자, 애기 메롱 해봐. 메롱. 메롱. 자,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저희 보이시죠? 만질 수 없는 강아지. 네. 만질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뻐서. 자,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슈퍼히어로 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연지 곤지는 저희가 천연색소로 저희가 찍은 거고요. 목욕을 두 번 하시면 없어진답니다. 자, 엉덩이 한번 보여드려야지. 자, 이야, 멋져. 자세가 나옵니다. 자세가 나와. 지금 낮에 방송을 하는 거라 저희가 낮에 방송을 하는 거라 네, 약간 역광이 들어와서 약간 어둡게 보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뽀메라니아 화이트 뽀메입니다. 화이트 뽀메. 네. 이름은 봄이. 등 길이 짧고요. 다리 길이 짧고요. 네, 눈 정말 큽니다. 그리고 입 길이 짧아 나중에 컸을 때 정말 슈퍼히어로 인형 같은 영웅 같은 애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롱메롱 날봐. 아이고 귀여워. 자, 여기. 이야, 멋집니다.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가을입니다. 가을. 고독에 잠겼습니다. 고독에 잠겼어. 이야, 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자, 애기 뒷모습만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 얘도 만질 수 없는 강아지. 견명 킹콩, 성별은 왕자님. 생일은 7월 29일 생이에요. 무게는 현재 380g 나가고요. 색상은 정통 오렌지입니다. 자, 엄마 아빠가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챔피언 혈통의 아가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렌지 뽀메가 갖춰야 할 모든 걸 갖췄습니다. 모량 일반 애들의 3배. 야, 3배는. 자. 자, 뽀메는 겉털과 속털이 있어서 나중에 속털이 겉털을 받아주면서 나중에 그 우리 수사자 있죠? 수사이처럼 갈기털이 형성이 됩니다. 자, 뽀메는 등 길이가 아주 짧아야 되고요. 그리고 입 길이가 짧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 입 길이는 등 길이고 등 길이는 다리 길이입니다. 자, 입이 긴 아이들은 나중에 등이 길어지고요. 다리도 길어집니다. 그럼 원근감이 없겠죠. 저희가 뽀메를 분양받으려 할 때는 전부 보면 곰돌이 컷을 이쁘게 곰돌이 컷을 하려고 하는데 곰돌이 컷이 되려면 입 길이가 짧아야 되고요. 등 길이가 짧아야 됩니다. 자, 어이구. 어이구. 자, 가을에 잘 어울리는 강아지. 자, 우리 킹콩을 소개해드립니다. 왕자님이고요. 7월 29일생. 현재 몸무게는 400g 정도 나갑니다. 380에 400g. 자, 위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등 길이 보이시죠? 우와, 카메라 조작이 아닙니다. 너무 짧습니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자, 우리 웰시인데 저희는 도우캐슬에서 웰시를 분양하진 않는데 너무너무 이뻐서 고객 손님이 저희 재분양 손님이 예약을 하셔서 제가 웰시를 데리고 왔답니다. 나 얘도 너무 귀엽습니다. 저희 처음으로 분양해봅니다. 웰시. 물어 물어 물어. 아이고 귀여워. 자, 다리 부츠 신었지요. 네, 이마. 자, 웰시는 저희가 예약 분양만 하고 있습니다. 예약 분양만. 자, 계속해서 우리 치아와죠. 치아와. 치아와들은 매니아층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름은 크라운 왕자님. 2015년 7월 4일생이고요. 무게는 현재 360g. 색상은 네, 블랙탄. 네, 블랙탄인데 이마에 우주마크가 있어요. 자, 얘네는 그럼 성견이 되면 얼마나 크냐. 얘네 성견이 됐을 때 1.2kg, 1.5kg 정도 됩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자, 강아지 싫어하시는 분들 손바닥 안에 인형 올라갑니다. 손바닥 안에 그러니까 강아지를 싫어하시고 인형 같은 걸 찾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치아와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애기 약간 털갈이가 들어가 있는데 블랙탄 뽀메입니다. 털갈이가 들어갔습니다. 아쉽습니다. 분양 시기를 놓쳤습니다. 자, 이름은 K왕자님. 2015년 7월 4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 370g. 저희가 나이가 있는 관계로 할인 분양을 하겠습니다. 자, 매장으로 전화주시면 할인가를 저희가 담당 실장님이 가르쳐주실 겁니다. 자, 블랙 뽀메 요즘에 대세죠? 깜깜해서 얼굴도 안 보이네. 얘는 흰색이 없습니다. 올블랙이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올블랙이 아주 작은 사이즈. 엄마가 단 한 마리를 낳습니다. 자, 이름은 고니 왕자님. 눈밖에 안 보여. 자, 아주 작은 사이즈. 이름은 고니 왕자님. 2015년 7월 29일생이고요. 무게는 현재 370g 나갑니다. 자, 우리 까망이. 까망이. 자, 이름을 흑형으로 치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일어나봐. 그렇지.
딱 일어나네. 우와 멋져. 자 얘가 카메라를 갖다 대서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까매서 이제 보이네.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자 블랙구매는 나중에 약간 고양이 같은 얼굴을 갖고 있고요. 비주얼이 약간 특이한 희귀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특이한 포메라니안을 원하신다면 우리 블랙 네 군인을 추천해드립니다. 왕자님입니다. 왕자님. 자 포메라니안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화이트 포메 중에서 아주 미니 사이즈로 들어가는 아주 손바닥 한뼘 사이즈 다 컸을 때 1kg 조금 넘습니다. 자 인형 같은 포메 원하시면 저희가 세바스찬을 추천드립니다. 자 세바스찬은 등 길이가 짧고요 입 길이 짧고요 네 눈도 정말 큽니다. 나중에 얘네는 왕방울만한 눈을 갖게 됩니다. 자 포메라니안 세바스찬 네 왕자님 2015년 7월 19일이 생일이고요 무게는 360g 성격짱 맞지? 성격짱 맞지? 아니야? 맞댑니다. 아 역시 똑똑해. 자 앉아. 자 앉았습니다. 자 이리 와. 그렇지. 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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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스찬 앉아.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자 견병호 세바스찬 왕자님 2015년 7월 19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60g 아주 작죠. 등 길이 한 뼘이 안 나옵니다. 한 뼘이 안 나와. 자 인형 같은 뽐에 원하신다. 앉았네. 인형 같은 뽐에 원하시면 저희가 세바스찬 추천해드립니다. 자 우리 와우 한 마리 숫사자 같이 생겼습니다. 잘 안 보여. 자 오렌지 뽐이고요. 이름은 마인부. 성별은 왕자님. 2015년 7월 10일이 생일이고요. 무게는 현재 370g 나갑니다. 네 모량이 너무 많아서 뭐 얼굴에 파묻힙니다. 등길이 보이시죠? 자태. 우와 우뚝선 콧날. 네 이야 멋있습니다. 자 포스 있는 강아지 오렌지 뽐의 등길이 짧고 입길이 짧은 모량이 아주 많은 전형적인 정통적인 네 오렌지 뽐이라니야. 마인부 왕자님 2015년 7월 10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70g 정도 나갑니다. 자 포메라니안입니다. 화이트죠. 성격 너무너무 좋습니다. 화이트. 화이트 포메 이름은 별님이 공주님이고요. 2015년 7월 13일이 생일입니다. 현재 몸무게가 380g. 얼굴이 조그만 게 특징입니다. 자 비율도 오리지널 화이트 포메의 비율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그래 지서. 지서. 아이고 이뻐. 자 계속해서 푸들인데요. 저희 도우캐슬은 푸들 전문은 아닌데 애기가 너무 신기하고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분양을 했습니다. 자 얘는 실버탄 실버푸들입니다. 실버탄은 뭐냐면 나중에 눈썹이 갈색으로 나오고 모든 털이 은색으로 변합니다. 네 실버도 있고 실버탄이 있는데 모르겠죠? 약간 희귀성을 갖고 있는 건 실버탄인데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 길이가 짧고요. 푸들 중에는 정말 왕짱 이쁜 애기입니다. 자 이름은 모모고요. 왕자님 한 마리를 출산했답니다. 2015년 7월 27일이 생일이고 현재 몸무게가 380g의 우리 실버탄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긴 푸들이죠. 너무너무 이쁩니다. 자 치아와 저번 달 방송에도 나온 앤데 분양이 너무 늦어졌네. 아이고 그렇게 오바를 하고 그렇게 까부니 분양이 안 되는 거야 이놈아. 자 견명은 코코 왕자님 2015년 6월 13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50g은 저번 달이고 지금 한 400g 가까이 나갈 겁니다. 자 장모치아와죠. 장모치아와 트라이. 네 보통 일반 요즘 초딩들이 장치라고도 그러는데 장치 네 장모치아입니다. 장모치아 트라이 칼라. 야 색깔 너무너무 이쁩니다. 완전히 배트맨입니다. 자 왼쪽 오른쪽 비율 정확합니다. 이름은 알리고요. 성별은 왕자님 2015년 7월 12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매가 360g 나갑니다. 색상은 트라이 칼라. 다 컸을 때 1.2kg의 아주 작은 소형 초소형 강아지입니다. 자 보이시죠. 색깔 보이시죠. 초코색. 야 거의 구하기가 힘듭니다. 애기는 거의 영웅입니다. 영웅. 자 전체가 초코색입니다. 전체가 초코색. 네 치아 매니아들은 꼭 애기를 한번 키울 만한 정말 영웅같이 나갑니다. 자 이름은 프린스. 성별은 공주님. 2015년 7월 14일 생이고요. 무게는 현재 380g 정도 나가고요. 색상은 초코탄. 네 흔하지 않은 모색이죠. 흔하지 않은 모색.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치아 매니아라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모색입니다. 자 초코탄 이름은 프린스입니다. 프린스. 자 화이트는 아닙니다. 얘는 연크림. 저희 도우캐스로 직접 출산한 아가고요. 숏타이 마가 바디 체장 길이 최고 길이가 정확한 애기 그리고 머질 정확한 애기입니다. 네 컸을 때 기본적인 임무를 하는 아가입니다. 자 성별은 왕자님. 이름은 뚜비. 2015년 7월 10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80g 나갑니다. 네 입길이 보시면 아주 정확한 입길이에 눈도 아몬드형에 정말 이쁘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모량도 이중모로 정말 모량이 빵빵하고 여러가지 각도 속에서 보이는 어봄의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는 아가입니다. 자 꼬메라니안 주무세요.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자 깨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한번 보여드려. 자 포메라니안 화이트입니다. 얘도 직접 저희 도우키스가 직접 출산한 아가고요. 견명은 곰순이. 성별은 공주님. 2015년 7월 19일이 생일입니다. 현재 몸무게가 400g 가까이 나갑니다. 네 어휴 햇빛이 안 보여. 자 장모치아와죠. 장모치아와 얘는 저번달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레드앤화이트라고 나중에 검정빛이 다 빠지고 정말 이쁜 칼라입니다. 밝은 톤의 장모치아고요. 이름은 간지 왕자님. 2015년 7월 12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80g 정도 나갑니다. 자 레드앤파티 이름은 간지.
네, 지금 보이시는 아가는 연크림 뽀매인데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정말 조망만한 사이즈. 이리 와봐. 야, 등 길이가 완전 다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뽀메라니아 아닐 겁니다. 아주 아주 작은 사이즈의 이름은 카오 왕자님 2015년 7월 19일이 생일입니다. 무게는 현재 350g, 340에 350, 너무너무 작아요. 색상은 연크림. 네, 너무너무 이쁩니다. 아주 아주 작은 사이즈. 이리 와봐. 자, 아주 아주 작은 사이즈의 연크림 뽀메고요. 네, 저희가 추천하는 아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연크림 뽀메 이름은 카오 왕자님 2015년 7월 19일이 생일이고 현재 무게가 340에 350g 나갑니다. 네, 뭐 촬영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 우리 장모치아와죠. 장모치아와 이름은 테라고요. 공주님 2015년 7월 9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60g 나갑니다. 색상은 파티 칼라입니다. 자, 2015년 7월 9일생 너무너무 이쁜 칼라입니다. 색깔이. 네, 귀엽게 생겼습니다. 우와. 자, 계속해서 장모치아와 아주아주 작은 사이즈의 트라이 칼라. 이름은 야옹이. 공주님 2015년 7월 21일이 생일입니다. 색상은 파티 칼라. 파티 칼라, 트라이 칼라. 네, 아주아주 작은 사이즈의 장모치아와죠. 장모치아와 이름은 야옹이. 공주님입니다. 자, 이제부터 국내 정상급 말티즈입니다. 자, 도그캐슬에서 원하시는 말티가 없으면 세상엔 없습니다. 자, 그만큼 자부하는 아가들이고요. 아, 전문견사 출신으로 자, 입길이 짧고요, 등길이 짧고요, 다리길이 짧고요. 네, 액단 스토브가 확실한 아가들. 자,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말티즈 아주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네, 입길이가 짧습니다. 네, 스토브도 꺾였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오후 시간이라 빗질을 좀 안 해놨기 때문에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애기는 이름은 토리예요. 아주 초소형. 나중에 컸을 때 1.2kg 정도 보시면 되고요. 성별은 왕자님, 이름은 토리. 2015년 8월 3일이 생깁니다. 현재 몸무게가 360g 나갑니다. 자, 말티즈 얘도 아주 작은 사이즈예요. 저희가 아직 빗질을 못해놨습니다. 아주 아주 작은 사이즈. 눈이 왕방울만한 애기. 입길이가 짧습니다. 자, 미소. 성별은 공주님. 2015년 8월 3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60g, 350g 가까이 나갑니다. 물론 얘도 전문견사 출신입니다. 자, 말티즈 비가이입니다. 비가이. 눈이 옆으로 쫙 찢어진 애들 있죠. 나중에 다 컸을 때 눈이 옆으로 쫙. 야, 눈 큰 아이 비가이. 자, 이름은 잔나. 잔나고요. 공주님. 2015년 7월 31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60g 나갑니다. 예, 전문견사 출신입니다. 예, 이쪽 혈통은 윗대가 다 챔피언들의 혈통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티즈입니다. 아주 아주 착하게 생긴 얼굴. 스토브 액단 다 확실합니다. 머저 액단 다 확실한 아가. 이름은 요정이. 공주님 2015년 7월 21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60g 나갑니다. 자, 계속해서 말티즈. 와, 너무너무 이쁩니다. 눈이 정말 크나. 이름은 미코. 왕자님 2015년 7월 30일 무게는 현재 370g 나갑니다. 자, 전문견사 출신입니다. 자, 이름은 미코. 왕자님. 자, 예, 비가이. 눈이 제일 큰 아이입니다. 저희가 분양할 수 있는 애기 중에 눈이 제일 큰 아이. 눈밖에 안 보입니다. 너무너무 큰 아이. 이름은 룰루고요. 왕자님 초소형 사이즈. 얘도 1.8kg 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별은 왕자님 2015년 7월 14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70g 가까이 나갑니다. 자, 제일 초소형입니다. 제일 초소형. 아주 작은 미니 말티즈. 원하신다면 저희가 용이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왕자님이고요. 엄마가 한 마리를 낳습니다. 2015년 7월 21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20-330g 밖에 안 나갑니다. 아주 아주 작은 사이즈의 작. 코 보시면 액단이죠. 눈과 코 사이의 각도를 얘기하는 건데 완전 90도입니다. 아주 아주 작은 사이즈. 인형 같은 애기 원하시면 저희가 용이 추천해드려요. 자, 말티즈 제일 작아요. 얘도. 야, 한 뼘이 안 됩니다. 한 뼘이 안 돼. 자, 이름은 꼬맹이. 공주님 2015년 8월 1일 생이고요. 무게는 현재 340g 나갑니다. 네,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일주일 있다 분양이 가능한 애기. 현재는 예약만 가능합니다. 자, 눈이 정말 정말 클 것 같고요. 액단이 짧아서 나중에 정말 한 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말티즈죠. 네, 말티즈인데 얘는 청소년에 가깝습니다. 지금 거의 두 달 가까이가 넘은 애기. 70일 가까이 됩니다. 견명 닉. 그리고 성별은 왕자님. 2015년 7월 7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70g. 네, 너무너무 이쁩니다. 네, 닉. 어이구, 신났어. 요, 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댄스. 자, 말티즈죠. 말티즈. 이름은 달래. 공주님 2015년 7월 18일생 무게는 현재 370g. 화이트. 너무너무 이쁜 애기입니다. 자, 말티즈. 자세 잡고 있네. 나와 빨리. 자, 눈이 큰 아이. 얘도 청소년입니다. 거의 70일, 80일 가까이 됐고, 이름은 하랑이. 성별은 왕자님. 2015년 7월 4일생 현재 몸무게가 380밖에 안 나갑니다. 자, 말티즈. 자, 얘는 키티상. 입이 제일 짧습니다. 이름은 미로. 왕자님 2015년 7월 21일생 현재 몸무게 360g. 아주 아주 작은 사이즈의 눈 크고요. 입 짧은 아가 원한다면 저희가 미로 추천해드려요. 자, 말티죠. 얘도 입 짧고 이쁩니다. 자, 공주님이에요. 이름은 제니. 2015년 7월 17일생이고 무게는 현재 370g 나갑니다. 아주 아주 인형 같은 아가입니다. 자, 도구캐슬은 직접 말티즈를 저희가 견사에서 애기를 사오는 게 아니라 자, 말티즈 국내에서 최고급 정상급 말티 견사들이 6군데가 저희 도구캐슬 직접 아가를 데려다 놓고 분양이 안 되시 다시 데려갑니다. 자, 저희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그래서 최고급 아가들을 저희가 보유할 수 있고요. 자, 혈통서 일반 애들과 틀립니다. 혈통서 윗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혈통서도 14대까지 완벽하게 혈통 신청이 가능한 아가들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2015년 9월 18일 아가들 방송을 마치고요. 방송 중에 마음에 드는 아가가 있었다면
동영상이랑 저희가 개인적으로 매장으로 전화가 주시면 저희가 아가들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저희가 카톡으로 동영상을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